여러분 안녕. 오늘은 모의고사 기출소설이자 제목은 유명한데 기억이 흐릿한 명작 김동리 작가의 무녀도를 가이드할게. 김동리는 1934년 신춘문예에 시로 등단한 뒤 다음 해에 소설 화랑의 후예로 또 한 번 당선되며 소설가가 되었어. 천재다. 이후 영마,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 등 다수의 명작을 남기며 95년 타계할 때까지 황순원과 함께 한국 소설 대표 작가로 활동했어. 소설 무녀도는 어느 무당의 죽음을 통해 인간 시련을 그린 작품인데 공간적 배경이 경주로 김동리의 고향이야. 어릴 때내 눈에 비친 경주는 폐허였다. 선 이념이 증발한 세상에서 화랑의 후예가 할수 있는 일이란 한낱 구경거리로 조롱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천민무당이 감당해야 할 수모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의 대비작이 화랑의 후예이듯이 경주라는 공간에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천년 전 수도인 경주에서 자고 나란 김동리가 스스로를 화랑의 후예라고 칭하면서 찬란한 시절이 끝나고 허무하게 구경거리가 된 유물도시에서 느낀 우울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 다시 말하자면 무녀도의 배경이 경주이고 주인공이 무당인 것은 그에게는 절대 우연이 아니야. 총 7장으로 구성된 줄거리를 살펴보면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무녀도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한다. 경주 성박 도깨비굴 같은 집을 배경으로 용신을 모시는 무당 모화는 귀머거리 딸 낭이와 함께 살고 있다. 모화가 무녀 되기 전 나아 절간에 보내졌던 아들 우기가 청년이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그는 이미 예수교인이었기에 모화와 갈등이 시작된다. 우기는 미성교사 현목사에게 마을 교회를 지어주길 요청하고 엄마와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마침내 모화가 우기의 성경책을 태우며 구슬 버리다 몸싸움이 벌어져 우기가 칼에 찔린다. 모화가 우기를 정성껏 간호하지만 더 악화되고 그 사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 교세가 확장된다. 죽어가는 우기에게 현목사가 찾아와 소원대로 성경책을 쥐어주고 우기는 며칠 후 죽는다. 모화는 죽은 부잣집 며느리의 혼백을 건지려 마지막 구판을 성대히 열어 혼신의 힘을 다하다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다. 며칠 후 낭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낭이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뉘어 외부의 인물이 내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뭘까? 이 소설은 잘 보면 세 번에 걸친 구비 전승, 다시 말해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세 번의 구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모화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구전이 낭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에게 전달된 이야기를 비로소 나의 서술에 이르러서야 문자화된 근대 소설로 남긴 설정이란 말이야. 그 결과물을 우리 독자들이 읽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구비전승과 액자식 구성을 취한 거냐고. 나의 집안은 벼슬에서 소외된 집안이지만 각종 문화가 오가는 살롱 같은 곳이야. 이 집을 알고 찾아온 낭이 아버지가 들려주는 무녀도 이야기에 나의 할아버지는 돈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일장에서 이렇게 내력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사라져가는 구비 문학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대한 존중이자 이야기의 신빙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계산된 장치인 거야. 그렇다면 작가는 왜 구전 문학을 중시하는 걸까? 어느 언어 철학자에 따르면 구전 문학은 본래 그 기원이 누구부터였는지 모호하고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완성된 작품이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서 전달 과정에 청자의 흥미를 붙잡거나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계속 재해석되고 수정되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고 말해. 이는 태생부터 기원과 완성이 분명한 근대 소설 형식과 대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의미를 고정하고 싶어하는 근대적 사상과도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 그렇다면 김동리는 근대와 대립하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구비전승되다가 나에 의해 소설로 기록되는 컨셉으로 선택한 것이겠지. 전통이 근대적 방식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형식과 절묘하게 결합시킨 아주 영리한 설계라고. 천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아니야. 무속인인 모화와 기독교인 우기가 표면적으로 갈등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그들은 자신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믿음이 이끄는 대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 우선 모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봐야 의도를 알 수 있어. 그것은 찌그러져가는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버섯이 뻗어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앙상한 돌담이 헐리인 채 옛 성처럼 꼬불꼬불 애워
둘러싸고 있었다. 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괴는 대로 1년 내 시퍼런 무리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이름 모를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꺼멓게 엉켜 있었다.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움찔거리며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집을 매우 음침하고 어두운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화를 마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들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원시적인 태초의 인간관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모화는 사람을 볼 때마다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다. 어린애를 보고도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나비, 살구나무, 부지깽이, 섬돌, 집신 등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람같이 보여지곤 했다. 그녀의 딸은 수국꽃님의 화신으로 모화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이래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 했다. 자연물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원형적 상징으로 보던 원시적 인간들에게 동식물은 삶의 비밀을 가진 매력적인 존재들이고 인간보다 더 영적인 삶을 누리는 정령으로 대우받았어. 거북이가 장수의 상징이라던가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표현하거나 두꺼비를 집의 수호신이라고 보는 신화적 관점이 인류 공통의 유산이란 말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전부 그런 의식의 반영들이지. 한데 집을 떠났던 아들 우기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온 이후부터 집에 사람 냄새가 나고 밤에는 등불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원시적 공간에 드디어 문명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이때 우기의 성경 언어들을 모화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기 역시 엄마를 교화하려 노력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원래 고통이란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그 원인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 되거든. 그런데 이 대립의 본질은 단지 종교 문제가 아니라 문명적인 것과 원시적인 것의 무의식적 대립이기에 그것의 우열을 가리거나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인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한편 마을이 집성촌이 아닌 잡성촌으로 소개되는데, 이 집성촌은 하나의 성씨가 모인 결속이 강한 곳이지만 잡성촌은 여러 성씨가 모여 있어 결속이 약하다는 뜻이기에 마을에 교회가 생긴 후 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시대적 변화로 봤을 때 원시적 세계는 점점 줄어들고 근대 문명의 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에 모화는 점점 고립되어가, 그럼에도 작가는 문명의 상징인 우기조차 보이지 않는 자연적 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아빠가 다른 동생인 낭이를 통해서 드러나 우기가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야릇하게 변해진 것은 낭이의 태도였다. 호리호리한 몸매와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마디, 웃음 한번 웃는 일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은 채 우기의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등불이 걸리곤 하면 피해 줄인 싸늘한 손과 입술로 우기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곤 했다. 우기는 문득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가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 째면 그도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등불이 걸려있는 처마 밑으로 이끌곤 했다. 이것은 개작된 버전이기에 근친을 모호하게 암시하는 정도로 처리했지만 원작 버전에서는 우기로 인해 낭이가 임신하는 설정이 들어갈 정도로 두 사람이 홀린 듯 행동하고 있어. 또 모화가 성경책을 불태우며 구슬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우기를 칼로 세 번 찌르는 사건 역시 모화가 신접이 된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벌인 일로 묘사되어 정신을 차린 후 아들을 살리려 백방 노력해도 우기가 더 병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엄마의 자아와 무당의 자아가 분리되다 혼종되기도 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고통받는 이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런 점 때문에 원시인에게는 경외심을 얻었지만 문명인들에겐 배척받을 수밖에 없겠지. 주요 장소는 모화의 집과 예기소라는 검은 물가인데, 모화의 집이 우기가 죽는 공간이라면 예기소는 모화가 죽는 곳이야. 이날 밤 모화의 정숙하고 침착한 양은 어제같이 미쳤던 여자로서는 너무나 의아하였다. 성스러워도 보였다. 음성은 언제보다 더 구슬펐고 몸새는 피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화하여졌다. 모화는 사람이 아니오 율동의 화신이었다. 밤도 리듬이었다. 취한 양, 어리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호흡은 모화의 쾌자자락만 따라 오르나리였고, 모화는 그의 춤이었고 그의 춤은 시나위 가락이었고, 시나위 가락이란 사람과 밤이 한 호흡으로 융화되려는 슬픈 사향이었다. 그것은 곧 자연의 리듬이기도 하였다. 교회가 들어온 후 멸시를 받던 모화가 마지막 구판을 벌이는 장면을 성스러우면서도 사람이 아닌 듯 미친 춤을 통해 자연과 일체되는 듯이 정성스럽게 묘사하고 있어. 모화는 넋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몸에 휘감기고 물에 떠서 나부꼈다.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넋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밤중이 되도록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모환은 검은 물속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가 사라지는데, 전에 언급했듯 물은 원형적 상징으로 볼 때 생명의 원천이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해. 물로 인해 만물이 태어나지만 빠지면 죽는다는 이중성이 공존하지. 모화가 신과 소통하려 하면서 스스로 물에 빠진다는 설정은 생과 사,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초월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작가는 끝까지 모화가 죽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 그녀는 현실에서 직면했던 모든 고통에서 초월하려는 듯 그가 받들던 용신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 김동리 작가는 누구도 우주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고립된 한 개인에서 벗어나 자연과 연결되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해. 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30년대 일제기에 쓰인 것으로 봤을 때 당시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근대화 속에서 전통문화 역시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지하지 못한 전략의 부재와 식민지식 근대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교토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일본이 서양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전통의 정신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에 놀라지. 일본에는 일본적인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건축, 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보존 못한 것이 사실이야. 일본은 개화기 대륙 내부까지 침략당한 적이 없지만 한국은 침략을 받는 바람에 자주적으로 근대와 전통을 양립하기 어려웠던 역사의 증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야. 당시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내세워 조선의 전통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해 적극적으로 없애는 일을 벌였거든. 자기네 무속은 그렇게 중히 지켰으면서 김동리는 종교가 이미 발견된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 문학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서 영원히 자신만의 신을 찾고 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어. 나는 모든 민족에 있어서 그 시대의 생애 이념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을 훑어볼 때 서양에서는 기독교,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란 것을 발견하고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봤다. 우리 민족에게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 민족 고유의 종교적 기능을 담당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샤머니즘의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였고, 무속이라는 것이 원초적인 종교 기능이라 볼 때 민족 고유의 정신적 가치의 핵심이 되는 그 무엇이 내재하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계 문명과 함께 들어온 서구적 이분법적 문화가 만든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적 윤리를 발견하는 문학을 시도한다는 것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돈이나 욕망 같은 세속적인 운명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성스러운 것에 대한 자각, 그것을 탐구하는 문학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 시도 때도 없는 불안을 넘어선 영혼의 정화 혹은 평화가 아닐까? 그토록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도 많이 가질수록 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오해 때문이 아닐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유익한 작품으로 돌아올게. 안녕!